뭐 잠깐 물어볼게요. 예. 지금 아내분 못 믿으신가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못 믿는 거예요? 다 못 믿는 거예요. 와이프도 못 믿고. 그러니까 네. 남 와이프도 못 믿는다고요? 와이프를 못 믿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애씨 셋이나 낳은 사람인데 못 믿는다고요? 아직은 못 믿어요. 아직은? 14년 동안 못 믿는다고요? 그럼, 네. 그럼 언제쯤 믿을 수 있어요? 앞으로 한 10몇 년 더 지나야 될까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로 이런 것들에 지쳐서 아내분이 진짜 여보 이제 저 좀 나가서 살게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짜? 모든 가지 명의 다 저 집사람이 앞을 대 있어요. 가게 두 개든 집이든. 네. 심지어 저 쓰는 핸드폰 앞을 저 집사람이 명의. 아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솔직히 그렇게 믿지 못하면요. 돈 문제네. 진작 얘기해야지. 아 명의사 돌려주세요. 아니 명의 좀 시켜보지 반만 줘요 명의를. 계속 명의 줬다고 되게 예. 생색을 내요. 예. 차라리 명의를 가져가고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죠. 저도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도 서러워요. 저도 7년 동안 친구도 못 만나고. 만나요. 잠깐만요. 만나세요. 명의를 가져가고. 명의를 가져가라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못 믿는 여자랑 왜 살아요?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실해요? 이 아내가 지금 딴 남자만 보면 다 그 남자한테 갈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그래, 뭐 멋진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들은 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 도덕 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사연 말이 되냐고요.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봐서는 아내가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 아, 저요? 복장으로 봐서는 지금 곧 나이트가 복장이야. 그리고 남편분 여기 뭐예요? 군주에 난 복면 있잖아요. 네? 군주에 난 가면. 가면. 왜 네. 아, 앞에 거기다 다셨어? 진짜. 그럼 가게에 같이 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게. 저희가 가게 10분 거리거든요. 예. 짜장면집하고 양꼬치 가게가. 아. 따로따로 네. 있잖아요. 예. 남편은 짜장면집에 있어요. 그러면 예. 핸드폰으로 CCTV를 볼 수 있어요. CCTV를 볼 수 있어요. 예. 아~ 네. 아~ 그래서 아~ 데려다주고 사각지대에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제가 화장실을 가고 예. 있으면 안 보이는데도 어디야 이래요. 어, 나 화장실인데 이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나 봐.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오줌 싸러 가는 거지. 그래, 그래갖고요. 그래서 혹시 뭐 남자 직원이나 뭐 남자 손님이나 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 그렇게 재밌게 해? 이렇게 전화가 와요. 참나. 그러다가 정이네. 뭐 진짜 바쁘거든요. 제가 네.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서 계속 울리는데 못 받아요. 그럼 네. 가게로 전화 와요. 그럼 저는 예약 전화거나 뭐 손님 전화인 줄 알고 네. 받아요. 그러면은 어 진짜 바쁘네 이러고 끊어요. 아 진짜 숨이 막혀요. 나 알아 그 뭔지 그걸로 아내분을 주로 보고 계세요? 양꼬치 한 차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영업상에는 잘 모르니까 제가 그걸 좀 관리를 많이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동선 관리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사각지대에 안 보이면 아니 사장이 가게를 지켜야지 어디 가요? 아니 화장실 가잖아요. 30분 안 보이면 이해를 해요. 화장실 갔는지 사각지대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아, 보면 저기 똥 싸면서 얘기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 전화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어폰도 사왔어요. 무선 이어폰. 그래서 제가 이어폰도 사왔어요. 무선 이어폰. 목이 어머. 아이고. 꼭 받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이걸 받아야 돼요? 꼭? 어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목에 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봐야지. 어우, 그러게 힘드시겠네. 힘드세요. 그러게 우리 번잡스럽게 살아요. 한 명을 부르면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에요. 그럼 두 명이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이면 짜장면 4천 원짜리를 몇 그릇 받아야 될까요? 왜 웃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힘든 우리가 계산 못할까 봐 웃으신 거예요? 짜장면 가게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게 가족 행복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한 10년만 더 고생하면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10년 뒤에는 놔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포부는 좀 커요. 임대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사업이 잘 되면은 제가 가고 싶어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은 지금같이 답답한 마음으로 편하게 살아야 되는 자, 거예요. 봐봐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집착하는 게
아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시켜야 돼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가족은 힘들대잖아요 지금. 딸도 힘들고. 혼자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가족 같이 잘 돼야 되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불편하고 답답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혼자 잘 되는 게.